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마지막 편인데요.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50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 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주목을 지고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누가 뭐래도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왕의 수업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 궁금한 게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최고의 출세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넌 크리스찬이 봐도 부러운 사람이고 크리스천들이 봐도 부러운, 부러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다윗,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누구 한 사람 붙들어 놓고 그렇게 부럽다면 당신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지요라고 말할 사람은 내막을 안다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족에게 차별당하고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다른 나라에 망명을 가서 죽을 뻔하다가 미친 채하고 겨우 풀려나기도 하고, 가족들을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던 집이 폭삭 불타버리고, 여러분 불탄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겠죠. 결혼하여 장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대접 못 받고, 태어난 아기는 자기 품에서 죽어버리고, 그 뒤에 태어난 아들끼리는 싸워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쫓아오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있어서 이토록 많은 일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 속에서 이런 비극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일까? 한 인간에게 한두 가지야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어쩌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을까? 유진 피럴슨의 이야기처럼 다윗 살면서 단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진 피럴슨이 다윗은 살면서 단한 번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앞에 바다가 갈라진 적도 없고 원수의 함성 소리에 적군의 성벽이 무너진 적도 없고 강을 건너야 할때 갑자기 강이 갈라진 적도 없고 광야를 10년 동안 도망다녔지만 하늘에 만남의 출하이단 하루도 내린 적 없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배고플 때는 배고픔과 싸워야 됐고 추울 때는 추위와 싸우며 견뎌야 했고 도망갈 때는 한없이 도망다녀야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한 사람이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겪는 것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몸으로 겪어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을까? 어떻게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들 열왕기상의 이야기들을 들추어 보아도 그 모든 것을 그 모진 인생의 풍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다가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에는 그가 그 모진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찬송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찬송으로 이겨내었던 겁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 그 위기를 모면했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그냥 고통과 시련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든 어찌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므로 그 찬송이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서 그야말로 그는 삶이 시가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찬송했고요. 즐거워도 찬송했고요. 외로워도 찬송했고, 갈길 몰라도 찬송했고, 도망가면서도 찬송했고, 굴속에서 벌벌벌 떨면서도 찬송했고,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두려움을 마침내 찬송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던 사람. 그가 기록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던 사람. 그랬더니 시편 150편 중에 그가 만든 시가 73편이나 되는 시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73편의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 하나 하나의 사연이 없는 노래가 없습니다. 전부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 부른 거지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부른 노래였고요.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였고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부르는 노래고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고. 시편 52편은 다윗이 도엑에게 고발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였고.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부른 노래였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부른 노래였고요.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숨어서 부른 노래였고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를 헤맬 때 부른 노래입니다. 이처럼 그 외에 나머지 72 70, 0편 이상의 모든 주제가 붙어 있지 않는 노래도 그 시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어느 미친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물론 기쁜 찬송을 불렀다는 건 아닙니다. 절절한 노래를 찬송으로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면서 그는 불러서 시편을 만들었고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면 변호사를 사야지. 찬송하는 사람이 어디 정상이겠습니까? 자기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원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고발을 해도 변명하지 않고 노래 불렀던 사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도망가면서도 노래를 불렀던 사람.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도 원망하기는커녕 노래를 지어 불렀던 사람 그는 굴속에 숨어서 지내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오히려 찬송을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 많지만요. 고통 중에 찬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많지만요, 눈물 흘리면서도 찬송을 계속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지만, 어려움 중에 찬송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텔레비전을 켜서 보는 사람은 많지만, 외로울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날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많지만, 그 순간에 찬송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찬송하기 좋은 순간이 왔을 때 찬송하려고 치면 우리 인생에 몇번 찬송할 날이 없습니다. 찬송하기 좋은 날을 기다려서 찬송하려면 찬송할 날이 몇번 없습니다. 찬송은 언제 하는가? 아무 때나 무시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찬송이면 그 사람은 평생 찬송하다가 살다가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다가 주 앞에 설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송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휴, 해결됐다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때 손을 올려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덩이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을 언제 하냐면 구덩이에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는 거라는 거지. 시편 40편에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그 순간에 시편 다윗이죠. 시, 다윗은 그 순간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찬송 곧 하나님께 올릴 새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구덩이에 나와서도 새 노래를 불렀어요 10편 40편에 나와서도 불렀지만 그는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붙어, 거기에서부터 붙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많은 사람은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찬송을 하고 구덩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꺼내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꺼내주시면 우리 하나님 최고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찬송은 언제 해야 되냐면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가 아니라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찬송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구덩이 같은 내 지금 삶에서 빼 주시면 찬송할게요 하지 말고 구덩이 안에 있을 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찬송을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건져 올리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야 찬송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의 감옥 속에서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풀려날 기미가 전혀 없을 때 그는 그때 찬송했다는 겁니다. 풀려나서 찬송한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런데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니까 누가 제일 놀랬냐면 수십 년 동안 죄수를 가두던 감옥 문이 제일 놀랬습니다. 감옥 문이 자기는 지금까지 중죄인, 약한 죄인, 뭐 오만 가지 죄인을 다이 감옥에 가두어 봤는데 지금까지 단한 명의 죄수도 감옥 안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칠흑 같은 어두운 내옥 깊은 지하 10m 더 들어가는 그 옥에서 발과 신라가 노래하는 걸 보고 간수가 놀래기 전에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놀래기 전에 옥문이 놀래가지고 마음이 스르르 당황해가지고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의 문제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면은 그 인생의 문제를 찬송을 하면요 인생의 문제가 당황스러워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감옥 속에서 찬송하면 옥문은 스르르 자동문으로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감옥에 풀려나면 찬송하는 사람 많고요 풀려주실 때까지 난 찬송 안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참, 감옥 안에서부터 찬송하는 사람, 구덩이 속에서부터 찬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겁니다. 다 하는 찬송이야. 뭐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겠습니까만은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고 찬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찬송하고 찬송할 상황이 안 되는 데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한 번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비로소 찬송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해결되고 난 뒤에도 찬송했지만 그는 언제나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찬송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중에 노래를 지어 불렀고 힘들수록 더 노래를 불렀고 밤이 깊을수록 더빛대신 하나님을 찾으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이앞한 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옥 같은 시편의 주인공이 되게 했고 그의 인생이야말로 시가 된 인생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이 찬송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있는 집안 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인생 버림 당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인생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고 하나님을 눈을 활짝 열리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살기 힘들다고 입만 열면 에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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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전부 원망 불편밖에 없는 그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찬송 한 구절이 원망과 불평의 수많은 언어 사이에서 들려올 때 하나님이 이거 어디서 들어오는 소리냐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오는 소리냐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다 불평할 때 오히려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여실 겁니다. 눈을 번쩍 뜨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팔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이 들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찬송하는 사람의 가진 프리빌리지 특권인 겁니다. 오늘 드디어 시가 된 인생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마지막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150개의 시편의 피날레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도 시편의 걸맞게 예외 없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 단어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150편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6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지요.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찬송하라라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인생의 시작도 찬송으로 시작하고, 네 인생의 마지막도 찬송으로 결론이 나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지요. 크리스천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절에서부터 육절까지.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 아래서 찬양하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나가서 온 하늘 밑에 어디든지 가든지 찬송하라는 겁니다.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궁창 아래서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추건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성소에서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예수쟁이라는 것 들킬까봐 입 냄새가 날 정도로 입을 다물고 6일 동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성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 아래서도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는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나가서는 여러분 세상에 그 걸출한 걸쭉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원망 불만하는 그런 저주가 나가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은 항상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송하고 교회 밖에서도 찬송하는 한 입으로 찬송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나가서 궁창 아래서, 권능의 궁창 아래서, 하나님을 어디든지 찬양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찬양해라고 하는지, 이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두 가지를 찬양하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조차 찬양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Praise God what He has done for you.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What He has done for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신 능하신 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찬송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찬송해도 모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당신에게 행하신 그의 능하신 행동을 먼저 찬양하랍니다 그러고 난뒤두 번째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랍니다 이건 뭐냐면 은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이루실 일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서 찾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여전히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God himself.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분 자체를 놓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내 삶에 일어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당신에게 이루어진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할 뿐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것 때문에라도 평생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3절에서6절 보니까 나팔 소리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차,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은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뜻입니까? 두드리면 소리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 참 성경이 대단해요. 여기 보니까 나팔과 풍소로 찬양하라 부는 거죠 무슨 악기입니까 관악기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랍니다 키는 거죠 현악기입니다 소고와 재금으로 찬양하랍니다 뭐죠 때리는 거죠 타악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악기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타악기도 나오고 그리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죠 성악입니다 그러니까 타악, 현악, 관악, 성악 모든 것을 가지고.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사용해도 되는 악기와 사용하면 안 되는 악기를 설명해 준적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드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는 되는데 일렉 기타는 안 되고, 피아노는 되는데 키보드는 안 되고, 플루스는 되는데 섹소폰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69장에 이런 놀라운 찬송이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 이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지어진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악기든지, 그게 어떤 행동이든지, 그게 어떤 음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온천하 만물 이르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호흡 자체가, 숨 쉬는 자체가 찬송이 되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를 찬양하라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찬송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만 개가 있으면 천 개는 하나님 찬양하고, 천 개는 불평하고 천 개는 맛있는 거 먹고 천 개는 친구 만나 수다 떨겠는데 찬송가 23장을 지은 자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입이 만개 있으면 이렇게 사용할 거래요 만 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나에게 한개 입이 아니라 만개 입을 줘봐라 나는 그입 가지고 9,990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않겠다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리라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습니까? 그럼 찬송하십시오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탁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호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숨 쉬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찬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호흡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숨 쉬는 게 아니라,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목적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삶의 옹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 듣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기도 플러스기 때문에 설교의 황태자 찰스 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찬송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전 우주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 노래도 여러분, 쉽게 그냥 앉아 그 자리에서 쓰여진 노래도 있는가 하면 고뇌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프면서 어렵게 어렵게 쓰여진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노래로 비유하자면 쉽게 쉽게 우리가 만들어진 부르는 노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이민 와서 친구 없이 외로운 적도 많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깊은 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때 노래하고 그 어려움을 곡조로 삼고 그 눈물을 음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멋들어진 노래는 쉽게 쓰여진 노래가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몸으로 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릴 최고의 노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찬송만 넘치는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걱정거리가 얼마나 첩첩산중인지,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속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노래의 화음으로 기승전결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가장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만들어낸. 소중한 시편이 만들어질 겁니다. 삶으로 만들어낸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복음성가 미국의 가수인데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다섯 살 때부터 자기 성향에 조금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교회 반주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동성애와 치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도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나고 그런 어떤 어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하고 배운 찬송 그 피아노를 가지고 수천 곡의 노래를 반주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동성의 생각이 자기를 자꾸 괴롭힙니다. 수많은 성장기 동안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외롭게 보내고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또 어느 생각은 밖으로 뛰어나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마침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동성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아홉 명이나 놓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면서 자기의 큰 지난 세월 동안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노래를 한곡 만들죠 그 만든 노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룻밤에 그저 그저 그저, 그저 기면서 쓰여진 노래가 아니라 데니스 전이건의 평생의 고통을 담아서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어의 가사에 보면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when I'm weak.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 e e 당신은 내가 인생 가운데 그토록 찾고 찾던 보석입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나의 죄와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은 나를 또 일으켜 주셨고 When I'm dry, you fill my cup 내 영혼이 바짝바짝 메말라 갈때 당신은 내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 데니스 전이건의 이 인생 전체로 만들어 부른 이시편의 노래 한 곡이 이제는 다큐멘터리가 되어서 나와서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번 달이죠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참제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제목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Sing over me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노래하셨다는 이풀 센텐스는 God is singing over me.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아낀 줄 알고 들고 노래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God is singing over you.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악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들고 여러분 보고 노래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let me sing over you. 내가 너를 악기로 잡고, let me sing.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Yes, Lord, Yes, Lord, please sing over me. 내 삶을 가지고 노래하십시오. Yes, Lord, sing over me. 내삶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제가 악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두드리시든지, 키시든지, 부시든지, 마음껏 sing over me. 저는, 살며, 저는 살면서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악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전공자니까 못 먹어도 제일 좋은 악기를 가져야 그게 진정한 음악가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악기를 구합니다 그 하나를 사면요 그게 금관악기가 되든지 피아노가 되든지 플루시 되든지 바이올린이 되든지 상관없이 닦고 또 닦고 그 얼마나 밤에도 열어보고 낮에도 열어보고 제일 집에 불이 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챙겨도 그거 챙겨 나옵니다. 물에 빠지면은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도 그거 물 위로 드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음악회에만 들고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바이올린을 어, 앱 전공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은 약 5천만 원 되는 집에 살았는데. 바이올린이 1억이었습니다. 그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 그분의 표정이 황홀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주자십니다. 연주자시고요.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들려진 최고의 악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는 어느 날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난 듯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너는 내 악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최고의 연주를 해 보련다. 연주자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악기를 드디어 손에 쥐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 그날 밤 새도록 기뻐했다는 거 아십니까? 꺼내 보고 또 탔고, 또 탔고.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악기를 소유한 그 연주자의 기쁨처럼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날 밤 하나님은 잠 한숨 못 주무셨어요. 평생 가지고 싶었던 악기를 소유한 연주자가 자다가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일어나서 다시 뚜껑을 열어보고 꺼내서 닦는 것처럼 품에 안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이런 악기를 다 소유하다니 했던 그 연주자처럼 하나님도 잠시 주무시다가 다시 떠서 여러분을 불러서 안아보고 이게 정말 내 자녀인가 내 악기인가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리고는그 연주자가 이왕 일어난 김에 꺼내서 다시 닦고는 그다 잡는 그 시간에 그 악기를 연주할 때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기쁨이 얼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악기인 여러분을 품고 쓸고 닦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만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밤에 일어나서 악기를 닦듯이 잠잠하게 소중하게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가 He is singing over me입니다 나를 악기삼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My son, my daughter, let me sing over you. We have to say, Yes, Lord, sing over me.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멋진 악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고 부르면은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찬송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되는 노래가 되는 인생 되십시오 찬송 부르는 집안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찬송 부르는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화음이 오고 눈물의 단조가 생기고 슬픔의 여러분 화음이 그려지더라도 감내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모든 세월을 노래하면서 가면 쉽게 쓰여진 노래가 아니라 그 복잡한 그 음표 속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명곡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명곡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sing over me. 저를 사용하여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 열두 번에 시가 된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최고의 악기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끌어한 것또 끌어안으면서 기뻐하셨던 그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건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집안,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인생 그 찬송하는 중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리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제 입술에 새 노래 찬송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통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위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의 이유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찬송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역사 여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으로 하나님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웅덩이와. 아를 반석 위에 새무시서 나를 듣는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 처음부터 다시 자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주신 나네 깊은 더이와 수렁에서 그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나션에 생오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 이제 저희가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쉽게 쉽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가 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한 권의 시집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고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찬송하여 찬송으로 옥문을 열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찬송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미안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기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리 고백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